거의 스피커였어요. 인천공항에 왔습니다. 저희가 또 해외 출장을 갑니다. 한 살짜리 아기를 두고 지금 이탈리아, 프랑스, 이번에 영국까지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이번에 특이사항은 이제 위스키 브랜드랑 같이 협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도 스코틀랜드를 갔다가 거기서 그 협업 콘텐츠 일정을 마치고 클래시 TV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간 김에 이제 런던을 또 가기로 했어요. 콘텐츠를 좀 많이 찍어올 건데 많은 기대와 시청 부탁드리고요. 첫 콘텐츠는 뭐냐면 일단 런던으로 가서 런던에서 글래스고라는 스코틀랜드로 이제 진입을 하거든요. 런던까지 가는데 14시간 반인가 걸려요. 근데 비즈니스 클래스를, 용어가 바뀌었죠, 프레스티지 클래스를 무려 761만원, 글래스고까지 하면 800만원이에요. 저희 프레스티지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체크인을 합니다. 그래서 장점은 뭐냐, 시간이 굉장히 단축된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빠르고 한산하죠. 이렇게 엄청 오래 걸리는 서유럽까지 프레스티지 클래스를 타고 가는 건 진짜 처음이고, 이거야말로 진짜 프레스티지 클래스의 어떤 빛을 보는 경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프리미엄 체크인 해볼게요. 이 프레스티지 클래스의 장점 중에 하나가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라운지는 이제 식사도 할 수 있고 주류도 이제 구비가 되어 있고, 근데 우리가 11시 비행기니까 타면 아마 바로 점심을 먹을 수도 있어서 너무 배불리 먹으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잉 747 아주 기념비적인 비행기죠. 네, 요거를 딱 지나서 마일러 클럽 들어가면 일행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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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이따 뵙겠습니다. 네, 역시 일행이 계셨습니다. 안마의자 존이 있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음식들이 있어요. 아, 크루아상 좋아하는. 야채볶음. 아, 요런 거 좋네. 베이컨 좋아하는데. 스크램블 에그도 있어. 야, 딱 뭔가 조식처럼 먹기 되게 좋네. 오씨, 하겐다즈. 하겐다즈가 있습니다. 이건 이따 후식으로 먹고. 아, 역시. 그리고 컵라면. 신라면과 튀김 우동이 있고. 와우, 여기 샐러드 존이네. 과일이랑 샐러드가 있고 연어도 있네. 닭가슴살도 있고. 아니, 여기 보면은 헤네시도 있고 글렌피딕 18년도 있어. 엑소 헤네시면 진짜 괜찮지. 요즘에 제가 꼬냑을 좀 많이 마셔가지고 꼬냑을 또 한잔 해야 되고. 지금 보니까 여기 라운지에 술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다들 전문가시잖아요. 어떤 술을 먹어야 좀 뽕 뽑습니까? 든든합니다. 네. 여기 하겐다즈를 하나 지금 바닐라에다가 네. 럼을 살짝 얹어서 먹나요? 그럼 무슨 맛이 나나요? 럼의 달콤한 느낌이랑 바닐라 네. 아이스크림의 이 조합이 되게 좋아요. 아니면 샴페인이 있다. 꼬샴이라고 네. 하는 꼬냑과 샴페인을 살짝 발라주면서. 아주 천천히 조금씩 이제 보여주시네, 그죠? 보이시면 보이셔서요. 그러네요. 층이 생기네. 일단 향은 꼬냑향이 나네요. 와, 엄청 오묘한데요? 샴페인의 그 좀 탄산감 있잖아요. 스파클링한 그런 느낌은 있으면서 맛은 꼬냑 맛이 나요. 그리고 좀 뭔가 빵 맛 같은 느낌? 되게 맛있네요. 여기에다가 네. 사탕수수로 만든 네. 그런 럼인데 네. 아포가토 하듯이. 날 주실 줄 알았더니 드시네. 이건 못 참아. 와, 이건 진짜 오바가 아니라 진짜 맛있는데? 이 럼의 쓴맛이 전혀 안 나고 오히려 바닐라가 더 달콤해져요. 캐러멜 같은 느낌? 야, 대박인데? 이거 진짜 맛있어. 샴페인에 꼬냑 섞은 거. 이거 먹고 떠온 것들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아포카토 먹도록 하겠습니다. 샤워할 거냐고? 아니, 하고 왔는데? 하고 왔는데 손땀 흘려가지고. 아, 나는 그렇게 위생적이지 않아. 라운지에는 샤워실도 있습니다. 한 명 샤워하고 바로 청소한다고? 토퍼가 얘기해줬는데 샤워 부스를 누군가 사용을 하면 바로 들어가서 청소하시고 그 다음 사람이 깨끗하게 또 쓸 수 있게 컨디셔닝을 해준답니다. 네, 이제 탑승을 하러 갑니다. 프레스티지이기 때문에 빠르게 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들어가는 입구가 다르죠. 우린 출장이니까 비즈니스. 여기 딱 지날 때가 제일 설레는 것 같아요. 여기는 비즈니스입니다. 이렇게 짐칸을 혼자 쓰는 것도 너무 좋고, 원래 이코노미 타면은 짐 넣고 이럴 때도 엄청 붐비잖아요. 그러지 않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콘센트가 있고 요 버튼을 통해서 조작을 하면 180도까지 누워질 수가 있다. 슬리퍼도 있고, 슬리퍼로 이제 갈아 신어야겠죠. 헤드셋은 뭐랄까, 이코노미에서 쓰는 헤드셋은 간이 헤드셋 느낌인데 이건 좀 더 큰 느낌? 근데 음질은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가 좀 많더라고요. 파우치는 잡아당겨서 이게 이제 똑 떨어지면 누가 사용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새거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뜰리에 코롱. 아뜰리에 코롱에 핸드크림이랑 바디로션이랑 립밤. 오, 립밤도 있어. 좋다. 콜게이트 치약이 있고요. 빗이 있네. 구두주걱도 있어요. 이건 안 돼. 안 돼! 네. 이거 샴페인인가요? 네, 샴페인으로. 처음에 이제 오시면은 웰컴 드링크를 주시는데 굳이 이제 가격으로 따지면 샴페인이 가장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샴페인을 골라주시면 좋습니다. 식사가 일단 코스 요리가 나옵니다. 비빔밥, 고등어구이,
그리고 안심 스테이크 굴소스 중에 저는 이제 안심 스테이크를 했고, 이게 이제 점심이고요. 간식은 라면도 되죠. 아, 라면은 먹어야지. 그 다음에 저녁 식사는 불고기, 그리고 닭고기구에 광어구이 있었는데 저는 광어구이를 골랐어요. 여기 스피릿이랑 브랜디가 있는데 레미마틴이 있네요. 레미마틴 엑소 꼬냑이 여기서는 가장 좀 좋은 주류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하이네켄 라거도 있고요. 그리고 샴페인, 화이트와인, 레드와인, 포트와인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일단 식사를 하기 전에 테이블볼을 깔아주십니다. 지금 12시이기 때문에 11시 비행기였거든요. 바로 점심시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샴페인 드셔야 됩니다. 카프레제 같은 방울토마토랑 이제 모짜렐라 치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맛있진 않아요. 비행기에서 이런 에피타이저를 먹는다는 거에 의미가 있는 거지. 네, 저는 스테이크를 시켰는데 이 새우 샐러드 에피타이저랑 이 포크나이프도 다 따로 나옵니다. 샐러드용이랑 스테이크용이랑. 그리고 화이트 와인을 시켰고, 이렇게 세라믹 재질로 된 솔트랑 페퍼가 따로 나와요. 이건 이제 스프고, 올리브오일을 흔들어서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퍼는 비빔밥을 시켰는데 비빔밥에도 이게 나와요. 네, 드디어 스테이크가 나왔습니다. 비행기에서 스테이크를 먹는 것 자체가 굉장히 경이로운 거죠. 제가 미디엄 레어를 주문을 했는데 미디엄 레어는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미디엄으로 구워주셨고, 한번 썰어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생각보다 맛있는데? 저는 전혀 기대를 안 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맛있는데? 네, 이제 후식으로 과일이랑 치즈, 아몬드가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 배불러요. 천천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배부르다는 건 사육당하는 느낌이네 진짜. 네, 이렇게 또 후식이 나왔는데요. 하겐다즈랑, 제가 아까 여기 꼬냑이 진짜 좋다고 말씀드렸죠. 꼬냑을 또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꼬냑은 꼬냑대로 마셔도 되고, 아까 우리 라운지에서 배운 대로 하겐다즈에 이렇게 넣어서 먹어도 아포카토 느낌이 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꼬냑을 먼저. 아, 진짜 맛있다 이거. 꼭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야, 하겐다즈 이렇게 쉽게 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이 아니었는데 그냥 조금. 와우. 와우. 이렇게 하면 어떤 맛일까? 와, 아까 럼보다 이게 더 맛있는데? 쓴맛이 없고 더 달콤해요. 캐러멜 맛인데 그냥 자체가 이제 어쨌든 포도 맛이 나잖아요. 진짜 맛있는데?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다. 근데 이제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하겐다즈만 먹기도 힘들잖아. 엑소 꼬냑을 여기에 부어먹는 거는 엄청난 사치인데 어디선 된다? 비즈니스 클래스에서는 된다. 무제한이니까. 이렇게 하면 진짜 뽕 뽑으시는 거예요. 네, 제가 지금 방금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화장실에도 아틀리에 코롱 바디로션. 제가 보기에 이제 핸드로션으로 쓰라고 있는 것 같고, 각을 하는 게 엄청 많이 꽂혀있었고, 도르코 면도기가 엄청 많이 꽂혀있었어. 이런 것까지 편의를 주는 거. 일단 우리는 점심 식사를 했고 지금 한국 시간으로 1시 15분인데 제가 어제 사실 잠을 잘 못 잤습니다. 튼튼이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튜티님이 이제 어쨌든 제가 한 열흘 정도 못 보니까 이제 계속 같이 놀자고 막 그래가지고 늦게까지 같이 놀다가 자가지고 잠을 잘 못 잤어. 그래서 180도 모드로 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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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와, 아니 이건 오히려 머리가 밑으로 내려가 있는 느낌인데? 너무 과하게 편한데? 이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 자, 좋습니다. 저도 그럼 이제 레미마틴 꼬냑을 한잔하고 수면 모드 아예 180도 누워서 푹 자다가 일어나서 저녁 먹으려면 아직 한 4시간 남았다고 하셔서 라면을 시켰습니다. 말로만 듣던 비즈니스 클래스의 라면이고, 일단 맛을 보겠습니다. 신라면이랑 진라면 중에 고르라고 하셔서 신라면을 골랐고요. 맛있는데 면이 너무 약해요. 컵라면 면 같은 그런 느낌. 양은 한 컵라면 2개 정도 분량? 저랑 이제 토퍼랑 둘 다 라면을 시켰는데 이러면은 이 냄새가 퍼지면서 여기저기서 라면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비행기에서 이렇게 자다 일어나서 라면을 먹는 게 참 되게 호화스럽긴 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또 맥주를 시켰습니다. 하이네켄을 주문해서 칩이랑 같이 주시네요. 라면을 먹었으니까 입가심으로. 아, 역시. 네, 이제 12시간째 비행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한 끼입니다. 샐러드가 나왔는데 또 역시 도자기에 솔트랑 페퍼가 있고, 렌치랑 레몬 드레싱 중에 저는 레몬을 골랐고, 허브빵, 그리고 이제 와인을 준비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레드 와인 두 종류, 화이트 와인 두 종류. 요걸로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인을 이 마크 알마트라는 분이 2019년 월드 베스트 소믈리에 대회 챔피언인데 이분이 이제 선정한 와인이래요. 화이트 와인 지금 제가 마시고 있는 게 프랑스 보르도 와인이네요. 이것도 되게 맛있고,
레미 마틴 꼬냑이 너무 맛있어서 조금 이따 더 먹어야지 하고 아껴놓고 있었는데 또 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 많이 드셔서 이미 없대요. 그냥 아끼지 말고 계속 달라고 할걸 그랬어. 또 포크랑 나이프 두 개씩 이렇게 들어있네. 12시간째 저녁이 나왔고 2시간 반 더 가면은 런던에 도착하고요. 거기서부터는 이코노미를 타고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로 넘어가는데 어떻게 느껴질지 무섭네요. 아 근데 진짜 시간이 줄어드는 걸 이제 계속 보는데 지금 토퍼랑 저랑 내리기가 싫다고 계속 그냥 여기서 사육됐으면 좋겠다. 한 10시간 더 갔으면 좋겠다. 네, 저는 토마토 소스 올라간 광어구이와 감자 주문을 했고 토퍼 같은 경우에는 닭다리 고기에 레드와인 소스를 선택했습니다. 아 중간중간 간식을 먹었는데도 심지어 라면도 먹었는데도 깨끗하게 싹 비웠습니다. 자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이렇게 기내식 먹고 이착륙할 때 모드거든요. 레그룸이 이렇게 넓어요. 앞에 이제 화면 볼 수 있고 여기 이제 신발 넣어놓고 그리고 저는 TV 볼 때 이거 하게 되는데 이걸 좀 길게 누르면 살짝 이렇게 누워지고 다리 허벅지 받침이 이만큼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워볼게요. 눕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아예 180도 누워져요. 비행기로 오래 타면 발에 이렇게 피가 몰리는 느낌 있잖아요. 근데 계속 누워서 자면서 오니까 그 느낌이 없어요.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잤냐면 이렇게 누워서 담요를 덮고 이렇게 잤다. 네 드디어 14시간 반의 비행 끝에 런던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유롭고 즐겁고 내리기 싫은 비즈니스 클래스 드디어 내립니다. 안녕. 이제 스코틀랜드 글래스고로 넘어가야 되는데 5시간 동안 여기서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 공항 안에 있는 펍 같은 데 왔는데 분위기가 되게 좋습니다. 일단은 이거 한 번도 안 마셔본 맥주인데 런던 프라이드를 주문을 했고요. 맛있는데? 역시 영국은 에일이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이코노미를 타러 갑니다. 글래스고에서 침이 안 나와서 저희 지금 단체로 다 멘붕 됐습니다. 클레임을 해놓긴 했는데 언제 올지 모릅니다. 이 와중에 한잔하는 MJ형 캐리어가 왔을 때 이거 부서져서 이거 어떡하냐 이랬는데 지금 제일 감사한 사람. 부서진 거라도 온 게 감사하다. 이로써 저희는 거의 한 23시간째 숙소에 못 가고 있는. 지금 엄청 춥습니다. 글래스고. 근데 우리 토퍼는 반바지인데 우리 침이 안 와가지고 큰일 났네. 이야 엄청 춥다. 지금 새벽 2시입니다. 이야 아 목이 막 잠기네. 지금이 스코틀랜드 기준으로 새벽 3시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24시간 만에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글래스고 호텔에 지금 와있고 짐이 안 왔어요. 클레임 거는 거에 연락을 해놨는데 내일 아침에 확인을 해보고 거기 이제 직원분이랑 얘기를 했을 때 호텔로 보내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또 공항으로 받으러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24시간이 엄청 긴 시간인데 그 중에 14시간 반이 비즈니스석에서 보냈잖아요. 이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비즈니스석의 좋은 점을 좀 정리해보면 일단 첫 번째는 속도가 빠르다. 체크인을 할 때 따로 할 수가 있어서 정말 빠르게 체크인을 하고 라운지에서 대기를 하면서 뭐 식사도 하고 뭐 술도 먹고 하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작업할 게 있었으면 라운지에서 작업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시간 효율이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서비스가 되게 좋다. 이 비즈니스석은 사람이 별로 없는 거에 비해서 승무원들이 꽤 많이 있으신 느낌이거든요. 식사도 코스 요리로 나오고 중간에 라면도 끓여주시고 지금 라면 먹고 싶네요 또.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시중에서 고가에 판매되는 술들도 다양하게 맛볼 수 있는 게 되게 좋았었습니다. 마지막은 확실히 편의성이죠. 이게 누워서 오는 게 진짜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좀 푹 자더라고요. 이렇게 옆으로 돌아서 누워서 잘 수도 있을 정도의 공간이니까. 사치의 끝판왕이 전 비즈니스석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한 800만원 정도 비행값으로만 쓴 건데 760 몇만원이 비즈니스석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가족들이 다 탄다고 생각해봐. 우리는 이제 세 가족이니까 2000만원이 넘는 건데 비행기를 탈 때마다 비즈니스석을 탄다. 그럼 이건 진짜 성공한 인생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비즈니스를 14시간 반 동안 탄 다음에 1시간 반, 2시간 정도 런던 히드로에서 글래스고로 넘어오는 이코노미를 탔는데도 목이 부러지는 줄 알았어 진짜. 목도 너무 불편하고 꾸겨서 갇혀서 오는 그런 느낌이었어. 역체감이 진짜 무섭습니다. 그리고 아까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이거 안 가졌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여기 호텔에도 칫솔이 없거든요. 칫솔이 지금 캐리어에 있었는데 콜게이트 치약이랑 칫솔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지금 얼굴에 바르는 로션도 하나도 없는데 여기 지금 바디로션이랑 핸드크림이 이렇게 있어서 립밤도 있고 아무튼 비즈니스를 이렇게 장거리 비행을 할 때 타실 일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서 그걸 좀 리뷰해 보려고 카메라에 다 담아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샤워를 하고 잠자리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